최근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가 화장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될 화장실 때문인데요. 문제의 화장실을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문제로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화장실은 바로 성중립 화장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일부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 어린 딸이나 아들을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 부모같이 화장실을 쓸때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눈치를 정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방광염이나 치질, 변비 같은 질환이 매우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특정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공용 화장실이랑 뭐가 다른 거지? 할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이나 공용 화장실이나 어차피 남녀 모두가 출입을 할수 있으니까요. 차이점은 개별적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남녀 화장실이 있는 가운데 공용 화장실이 생기면 성중립 화장실로 볼수 있지만 남녀 화장실이 없는데 공용 화장실만 있다면 이것은 성중립 화장실로 볼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찬반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찬성 측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없는 평등 사회 구현, 화장실 이용의 편리화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요. 반대 측은 성범죄의 위험성, 성소수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화장실 이름에서 생긴 오해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오해를 살수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 성별이 다른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나 임산부들이 편한 마음으로 온전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들이 강제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중립 화장실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화장실이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점차 확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긴 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성중립 화장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